2년 전 유니스트 총장이 기술 이전 과정에서 기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지었습니다. 그런데 탐사 취재반이 추적 취재한 결과 상당 부분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2011년 유니스트는 2차 전지 기술을 모 기업에 이전하면서 54억 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학은 이 중 17억 원을 기술 이전료로 산정한 뒤 절반은 연구한 교수에게, 10%는 이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 기여자로 1억 7천만 원을 단독으로 받아간 사람은 총장 비서실장. 2년 뒤인 2013년 4월 상납 의혹이 일자 국무총리실이 특별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총장과 비서실장 간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당한 기여 보상금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되돌려줘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확보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 발표와 달리 총장은 이미 수사 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보상금의 절반인 8,500만 원을 받아 썼다고 시인했습니다. 조무제 총장은 국무총리실 사정감사반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기술 이전에 기여한 바가 있어 받아 썼다고 밝혔고 또 부총장은 일정 기여가 있다고 판단돼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받아 운영 경비로 썼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총장은 문제가 없다며 썼다고 소명한 돈 가운데 7천만 원을 돌려줬으며 소명서엔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바꿔보니까 뭐 총장이 사실 기여한 바가 반 이상 되는데 혼자 다 쓰는 게 사실은 마음이 부담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들고 왔는데 만약에 돌려줘 준 거를 만약에 많이 하면은 일부 좀 기여한 사람, 그 사람들 입장이 또 어떻게 됩니까? 비서실장도 총장과 부총장이 실제 기술 이전에 큰 기여를 해 나누어 쓰는 게 도리라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7천만 원 드렸다고 말입니다. 하루 밤에 돌려줬었고 총리실 살 때는 마구잡이로 맡기네. 총회도 당황하셨고 경찰청 권총의 특수사건 살 때 저희들이 이제 총장 비서실장이 기술 이전 기여 보상금을 받아간 것 자체가 규정 위반입니다. 당시 대학 규정에는 기술 이전 기여자는 기술 이전 전담부서 직원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지만 반발이 나오자 대학은 관련 계약 일주일 뒤 전담부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결국 학교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대학 총장까지 수시로 발생하는 산하 기술 이전의 기여자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거는 기여 여부가 불투명하고 기서실은 산하생명단의 기술 이전 담당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역시 정도 상충된다. 이 대학 행동 강령에는 직원끼리는 관련성이 없어도 천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파면이지만 징계는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보상금의 절반을 총장에게 건네고 1년 뒤 팀장으로 보직 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국무총리실 감사반의 이첩을 받은 미래부도 이 사안과 관련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